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평택 팽성 쪽에 정말 육개장 보쌈 정말 맛있는 집을 제가 얼른 달려왔습니다. 장모님 육개장 보쌈이라는 맛집이고요. 정성이 담긴 육개장 전통 육개장 보쌈입니다. 네, 이 보쌈 종류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보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칼국수도 있고요. 칼국수도 있고 막국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게 내부 모습이고요. 정말 그 코로나 방역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와 보십시오. 정말 청결하게 가게를 유지하고 다신지 단골 손님이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애기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애기 의자까지 있고요. 여러분들 메뉴판 보시겠습니다. 메뉴판 네, 장모님 육개장, 육개장 칼국수라든지 뭐 홍어 삼합이라든지 황제보쌈, 황제보쌈이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황제보쌈을 먹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도 등록된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배달도 가능하고 포장도 가능합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얼른 이제 오셔가지고 맛있는 육개장이라든지 맛있는 황제복쌈 먹어보러 갑시다. 네, 삶은 고기가 좋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돼지고기는 높은 온도에서 튀기거나 인체 유해 물질이 뭐 헤테로 사이클릭 아민이 많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이클을 낮춰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정말 삶은 고기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바지락의 효능이 있습니다. 간을 해독 작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모님 육개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육개장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뭐 세심하게 재료도 준비하고 당일날 다 재료를 쓴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황제 보쌈입니다. 정말 잘 나가는 메뉴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푸짐하게 나가고 배달 및 포장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집은 반찬 재사용 같은 거 절대로 안 하는 집이라서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네, 황제 보쌈 정말 맛있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메뉴, 주 메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장모님의 육개장입니다. 그리고 왕만두, 그리고 사모님께서 직접 다 만드신 밑반찬입니다. 정말 반찬도 재탕 안 하고 그날 그날 당일 사용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지락 칼국수고 그 다음에 또 육개장 있네요. 여러분들, 제가 육개장 칼국수 보쌈 다 먹어봤는데 와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도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상